안녕하세요. 맛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구운 계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압력밥솥, 계란 한 판, 물한컵 준비해 주세요. 구운 계란을 할때 압력솥에다가 계란 한판 정도를 넣고 구운 계란을 하거든요. 먼저 압력솥 안에 삼바리를 대주세요. 저는 실리콘으로 된 삼바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한 잔을 가득 받아서 넣어 주시고요. 상온에 나와 있는 계란을 이용을 하세요. 냉장고에 있던 계란은 차가워서 온도 변화가 이제 심하게 되면 겉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잘 쌓아 주시고요. 이거는 뭐 100도로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계란 껍질을 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차곡차곡 잘 쌓아주세요. 깨지지 않게요. 다 넣었더니 저는 한 28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뚜껑에도 계란이 닿지 않게 잘 넣어줍니다. 불을 이제 지펴주시는데요. 물이 끓을 때까지는 센 불로 저는 켜줬어요. 센 불로 해주고 이제 칙칙 소리가 나자마자 중불로 줄여줬어요. 5분 정도 중불에 이제 추가 돌아간 다음에 5분 뒤에는 정말 가장 약한 불로 해줘서 추가 굉장히 약하게 돌아갈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가열을 해줬어요. 1시간 반 정도 가열을 해주시다 보면은 물한 컵이 거의 다 쫄아서 없어지고요. 이제 그 계란에 있는 수분으로 이제 익기 시작해요. 물기가 있으면 노랗게 잘안 변해요. 물이 정말 없어야 되고 이 몸에 있는 계란에 있는 그 수분으로 이제 익혀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운 계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익다 보면은 추가 굉장히 약하게 돌면서 계속 익다 보면 냄새가 이제 틀려져요. 구운 계란 냄새가 약간 타는 듯한 솥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란이 이제 구워지거든요. 가열이 끝난 다음에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김이 다 빠지고 나면 뚜껑을 열어주세요. 계란을 구우실 때 굳이 소금을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계란 자체에서 염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아도 짭조름한 맛이 나고요. 소금을 넣으셔도 밑에 삼바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소금기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편리하게 물만 넣어서 구워주세요. 이렇게 계란 한 판을 다 구워서 볼에 옮겨 담으세요. 옮겨 담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먹기 편한 곳에다가 거실이든 식탁이든 갖다 놓으시면은 한 이틀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돼요. 집에서 편리하게 구운 계란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